고객 돈 수억 원을 가로채 잠적했던 BMW 딜러사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등 산업 현장에서 나 홀로 작업 중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잇따라 김용균법에서 누락된 2인 1조 의무화 조항을 되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포항지진특별법 제정 시 재난이 발생한 도시를 부흥시키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혼자 설비 점검에 나섰다 숨진 직원을 부검했더니 온몸에서 다발성 골절이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혼자 작업을 하다 숨지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용균법에서 누락된 2인 1조 의무화 조항을 되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는 정년 퇴직을 2개월 앞둔 60대 직원이 혼자 현장 점검을 나갔다가 다쳐 사망했습니다. 부검 결과는 다발성 손상, 목과 가슴다리 등 온몸의 뼈가 부서져 숨진 겁니다. 컨베이어 벨트 같은 대형 설비에 몸이 끼어 추락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2월 산재 은폐 의혹을 낳았던 포항제철소 사망 사고 역시 혼자 작업하던 50대 직원이 인턴 직원이 작동한 크레인에 끼어 장기 파열로 숨졌습니다. 지난 연말에도 혼자 작업을 하다 몸이 기계에 껴 중상을 입는 사고가 잇따르는 등 포항제철소에서 최근 8개월간 발생한 주요 산재 4건 모두 과거 2인 1조로 했던 일을 한 명이 하면서 일어났습니다. 6명이 작업해야 될 장소에 3명이 작업하니까 인원이 분산되다 보니까 혼자 들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구조가 되었던 거죠. 포스코 노조는 과거 표준 작업서에는 적정 인력이 명시돼 2인 1조 근무가 가능했지만 10여 년 전부터 이 규정이 사라지면서 위험한 일도 혼자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제철소에는 수많은 컨베이어 벨트와 대형 설비 등이 복잡하게 설치돼 있어 현장 인력 감축이 중대 재해 사고로 직결되고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바쁩니다. 이 라인도 많고 쇼트가 많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돌고 와서 정해진 코스를 다 돌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급하죠. 서둘게 되고 빨리빨리 뭐 걸어갈 것도 뛰어가야 되고. 노동단체들은 김용균법에서 2인 1조 의무화 조항이 누락되면서 산업 현장에서 안타까운 죽음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이제 위험 요소가 있는 작업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2인 1조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꼭 필요한 사항이라. 포스코 측은 기기 자동화 등으로 설비 점검을 혼자 하는 게 가능해졌고 문제가 발견되면 추가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며 1인 작업에 따른 잇단 죽음에 대해선 깊은 책임을 느낀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포항제철소에서는 오늘 오후 3시 12분쯤 코크스 보관시설을 청소하던 30대 협력업체 직원이 10m 아래로 떨어져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정의당 경북도당 위원장에 박창호 현 위원장이 선출됐습니다. 정의당 경북도당에 따르면 정의당 5기 당직선거 결과 박창호 현 위원장이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654명 가운데 52.6%인 334표를 얻어 당선됐습니다. 박 위원장은 2016년 총선 때 포항 북에 출마했고 지난해 경북도지사 후보로도 출마했는데 총선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의회는 오늘부터 오는 19일까지 5일 동안 제243회 임시회를 개최합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의회는 참전 유공자 지원조례 개정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음식물 자원화 시설 민간 위탁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을 처리하고 현장 점검을 실시합니다. 한편 의회는 오늘 한국원자력연구원 핵종 분석 오류에 대한 재발 방지와 후속 대책에 대해 전체 의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위한 포럼에 이어 도시재건 방법을 모색하는 포럼이 열렸습니다. 도시재생 전문가들은 도시재건의 필요성과 해외 성공 사례, 특별법을 통한 도시재건 방안 등 포항시가 추진해야 할 방안들을 소개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조연설에 나선 가천대 이창수 교수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여겨왔기 때문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진 대책이 미진하다며 이번 기회에 포항시가 도시 부흥의 모델이 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재 관련된 법령에서는 아무것도 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국가의 책무, 지자체의 책무라고만 돼 있고 아무런 지원은 없고. 포항에 살면서 재산 피해를 입은 한동대 김경대 교수는 지진 이전보다 인구는 1%, 관광객은 76% 감소했고 토지와 주택 가격 하락은 포항의 GRDP와 맞먹는 구조, 간접 피해까지 감안하면 13조 7천억 원의 피해가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피해가 집중된 흥해는 커뮤니티가 손상되지 않도록 최대한 이전 상태 그대로 재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지역 있는 커뮤니티에 대한 그동안 만들어져 왔던 여러 가지 이제 커뮤니티의 여러 가지 이 스토리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외 도시 재건 성공 사례를 발표한 조정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센터장은 일본은 중앙정부가 빠른 부흥을 주도했다며 우리도 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포항 지진 608일째, 인재로 밝혀진 지 118일째, 지진 이전보다 인구가 늘고 산업 발전으로 새로운 도시 재건의 전기가 마련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진을 바라보는 온도차 극복이 관건입니다. 굳이 멀리 서울까지 와서 이렇게 포럼을 개최하게 된 심정을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를 포함한 정치권에서 정말 많이 헤아려 주시기를. 서울에서 포럼 두 차례, 상경 집회와 1인 시위까지 이어가고 있지만 정부는 무관심하고 정치권은 당리 당략에 몰두하면서 포항 지진은 점차 잊혀져가는 분위기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주시는 오늘 황성공원 내 복합 놀이시설을 개장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복합 놀이시설에는 물놀이시설과 탈의실, 휴게쉼터 등 편의시설이 설치됐고 여름철에는 물놀이장으로 봄, 가을에는 어린이 놀이터로 운영됩니다. 물놀이장 개장기간은 다음 달 25일까지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올해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20분쯤 영덕군 대탄리 방파제에서 상어가 죽은 채 발견돼 어빈과 피서객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상어는 죽은 지 오래돼 머리와 몸통 일부만 남은 상태로 울진해양경찰서는 정확한 종류를 알기 위해 국립수산과학원 등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경북 동해안에서는 지난 2017년 7월 영덕군 창포리 앞바다에서 길이 1.2m의 죽은 악상어가 발견된 바 있고 해경은 연안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포항의 한 수입차 딜러가 고객에게 받은 찻값을 갖고 잠적했다는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경찰이 딜러를 잡고 보니 고객 계약금 대부분을 사이버 도박과 가상통화 투자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1억 원 상당의 수입차를 구입한 김모 씨. BMW 매장 안에서 계약서를 작성한 뒤 딜러가 안내한 대로 현금 9천만 원은 딜러 개인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1천만 원은 BMW 파이낸셜에 입금했습니다. 김 씨는 차값을 모두 냈다고 알고 있었지만 딜러는 9천만 원은 개인이 챙긴 뒤 몰래 환불 계약서를 작성해 1천만 원은 3개월치 환불금과 이자로 입금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대출이 실행이 돼서 아버지는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버지 명의로 자기가 잡필서를 하고 아버지 전화번호를 이제 다른 번호로 등록을 해서 포항 북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BMW 포항 딜러사 직원 39살 양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양 씨는 차값을 개인 통장으로 받은 뒤 자사 파이낸셜 활부로 돌리는 수법으로 고객 돈을 챙기고 피해금 대부분을 사이버 도박과 가상화폐 투자 등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해서 이제 돌려막기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런 부분이 많아져서 비트코인이나 사이버 도박에 손을 댔다는 그런 취지인 거죠.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만 14명, 피해액은 7억 원에 이르며 실제 피해자는 더 있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MW 딜러사는 이 직원을 배임과 횡령으로 고소할 계획이며 고객들에게 대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경주와 경기도 오산 등 5개 지역 작가들이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도시 오감이라는 주제로 지역 교류전을 열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지역별로 2명에서 3명씩 모두 12명의 작가가 참여해 도시의 특성이 깃든 다채로운 감각의 작품 50여 점을 다음 달 28일까지 선보입니다. 지난 6월 익산에서 시작한 전시는 경주와 오산, 천안을 거쳐 오는 12월 춘천에서 막을 내리는데
예술적 교류를 통해 화합과 소통을 이루자는 취지에서 기획됐습니다. 포항 시민의 42%가 지진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는 조사가 있었는데요. 그림을 그리며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한 주간 문화 소식과 함께 김정진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흰 도화지 위 둥근 원 안에 자신의 마음을 채우는 사람들. 복잡한 심경과 힘든 시절 받았던 위로 시간이 지나면서 치유되는 과정들이 그림에 담깁니다. 마음속 깊은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위로합니다. 이게 흥해가 지진의 난간을 딛고 좀 푸르게 하는 바람에서 좀 그려봤습니다. 복잡했던 마음, 이렇게 잊고 있었던 마음, 아니면 정리가 안 되던 모든 마음들이 이렇게 치료되는 그런 힘을 갖고 있어서. 트라우마 미술 심리 치료는 그림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는 치료법입니다. 세월호와 위안부 피해자, 중국 스촨성과 동일본 대지진 피해자들을 만나온 김선현 교수는 다른 어떤 재난보다 지진 트라우마가 깊고 오래가기 때문에 미술 치료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고 그 표현한 걸 통해서 치료사가 찾아내서 상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흥해 초등학교와 지진 대피소에서 미술 치료를 진행 중인 김 교수는 중국 스촨성과 포항 지진 피해자들의 소통 치유전을 포항에서 개최합니다. 이어서 한 주간 공연과 전시 소식입니다. 2019 지역 교류전, 도시 오감전이 경주 예술의 전당 갤러리에서 열리고 르네 마그리트 더 리빌링 이미지 사진과 영상전이 경주 우양미술관에서, 김동은 무용단 이색 춤의 향연이 포항시청 문화동 대자몰, 김호연 화백 개인전은 경주 갤러리를 안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진입니다. 오늘 오후 2시 50분쯤 울진군 금강송면 하원리 국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70살 지 모 씨가 무너진 콘크리트에 기어 숨졌습니다. 지 씨는 하원 2터널 건축 관리동 공사 현장에서 벽면 미장 작업을 하다 벽면에 설치된 콘크리트 처마가 무너지면서 벽면과 처마 사이에 끼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공사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경상북도 토소거류산업화센터는 5에서 7cm짜리 토종 미꾸리 13만 마리를 포항과 울릉 등 3개 시군에 분양해 친환경 생태양식 시범단지 11곳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미꾸리를 활용한 친환경 생태양식은 해충 구제에 도움이 되는 데다 배설물은 천연 비료로 활용돼 식물이 자라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편 국산 미꾸리는 산지 도매가 기준으로 킬로그램당 2만 원에서 2만 5천 원에 팔리고 있으며 중국산 수입 미꾸라지는 킬로그램당 9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오늘도 흐린 하늘이 이어지면서 큰 더위는 없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북부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장맛비가 예상됩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더위가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구름과 함께 상층에는 찬 공기가 머물러 있기 때문인데요. 이 찬 공기가 따뜻한 지열과 만나면서 대기가 매우 불안정합니다. 이로 인해 내일 아침에는 울진과 영덕, 울릉도와 독도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도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다소 낮아 더위에 대한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동해상으로는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20도에서 21도, 낮 기온은 24도에서 28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9도, 독도 20도, 낮 기온은 울릉도와 독도 23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구름이 많이 지나는 가운데 동해 중부 앞바다에는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 해상에서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주 첨성대 주변에 여름꽃 플록스가 만개해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어로 불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플록스는 추위와 가뭄은 물론 더위에도 강해 여름을 대표하는 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